아이쿠 저군들은요 JJ입니다. 이렇게 또 다이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이소 물건 리뷰를 꽤나 많이 올렸는데 신제품은 계속해서 나오고 제품의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물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보고 싶은 물건들, 신기한 물건들 요목조목 이렇게 담아보니까 이렇게 상더미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면 JJ의 다이소 털어옴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야, 이거는 너무 많아갖고 뭐부터 일단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이걸로 합시다. 자, 5,000원짜리 데스크 청소기. 미니 로봇 청소기처럼 생겨가지고 집어 올 수밖에 없는 신기한 비주얼이었습니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필터들이 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 버튼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게 충전식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면은 AA 사이즈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이게 등장을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사놔야 되잖아. 이렇게 나왔으면 배터리 사올걸. 잠시 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오! 바람을 빨아들이긴 하는데 움직이진 않아.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꽤 세다.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진짜로 책상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좀 더러운 데가 있나? 여기. 개털이 살짝 있어요, 개털. 여기에 있는 개털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일단은 여기 브러쉬가 되게 까슬까슬하고 힘이 좀 있는 브러쉬거든요. 어느 정도 빨아들이는 힘만 있어도 이렇게 긁으면서 먼지가 다 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지가 좀 많은 데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좋다. 여기 먼지가 아주 더럽고 좋습니다. 진짜 이걸로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 괜찮은데? 지금 차이를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보다 더 가관인 거는 여기가 그냥 청소 좀 해주세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뭐 때가 묻어가지고 이거 물로 닦아야 지워지는 거긴 한데 아무튼 먼지는 잘 가져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지가 어디에 들어가나 보시면은 필터에 먼지가 붙어 있어. 그래서 필터를 청소를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벼운 먼지는 잘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설탕을 뿌려주고. 오, 일단 빨아들이는 소리부터 남달라. 왔다 갔다를 여러 번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청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먼지 같은 경우 이 밑에 이렇게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로봇 청소기처럼 생겨서 혼자서 움직이면서 좀 치워줄까 기대를 해봤지만 5,000원짜리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솔직히 이 제품을 보고 나서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생각보단 먼지 정도 치우기에는 훌륭한 기능을 하는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추천할 만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해볼 제품도 역시나 5,000원짜리 미니 청소기입니다. 일단 굉장히 앙증맞아요. 본체, 여기 꼽는 콘, 끝! 구동 방식이 배터리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USB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전원잭에 꼽아도 되고 보조 배터리에다가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꼽아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같은데 이걸 누르면 꽤나 시원해. 괜찮아. 아 근데 이거는 청소할 때 말고도 풍선 같은 거 불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집에 풍선이 마땅한 게 없어갖고 고무장갑을 한번 놓고 렛츠 고! 바람이 세지는 않고 있는데 불어지거든요? 풍선을 불기에는 바람이 약한 걸로. 자, 제가 가져온 이 키보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먼지들이 소복하게 쌓이고 개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요거를 불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청소가 잘 될지. 오, 개털은 일단 다 날아가는데 먼지가 그대로 앉아있어. 이 사이사이에 개털들이 있어서 요거 날려볼게요.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시원치가 않아. 뭐야 이거. 여기 이응하고 리을 사이에 먼지 껴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부러져.
안 부러져요. 그대로 하얗다고. 이게 뭐야? 그래서 요거를 사왔어요. 2,000원짜리 먼지 제거 스프레이. 요거랑 한번 비교해봅시다. 오, 얘는 그래도 와우. 확실히 쎄. 얘가 훨씬 세요, 얘가. 여기 하얀 거 안 사라지거든요? 와우. 결국에는 젤리 클리너 같은 걸로 닦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 데스크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장패드를 새 거를 하나 사야겠다 싶었는데 다이소를 갔더니 5,000원짜리 딱 있는 거예요. 소재가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가죽 있잖아요. 짝퉁 그 레자 느낌으로 돼가지고 쫙! 이렇게 쓰면 뭐가 좋아요? 때가 덜 타. 이제 밑에는 스웨이드 비스무리한 느낌에 이렇게 밀리는 거를 이렇게 방지해주는 뭐 그런 느낌. 일단 바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패드인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녀석은 보내드리고 계승하는 중입니다. 깔끔하고 마우스의 움직임 좋아. 이거는 그 5,000원 치고 이 정도면은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장패드 같은 거 구매하려면은 보통 이렇게 뭐 6,000원, 5,900원 2,600원짜리도 있네. 아무튼 소재가 요런 소재는 때가 너무 잘 타서 전 요걸 구매를 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제품은 요거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갈 때마다 고민을 했는데 사봤어요.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테이블. 그래서 얘는 뭐 별로 특이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접이식 테이블이에요. 짠짠짠. 생각보다 짱짱한데? 이게 소재가 워낙에 가벼운 이런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고무를 밑에다가 받쳐놓은 미끌림을 방지하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펴고 접는 것도 상당히 간편하고 여기 손잡이까지 달렸어. 내가 왜 샀냐면은 트위치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배고프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딱 이런 비슷한 상의 하나가 있는데 색깔이 하얀색이라서 딱 봐도 원래 얼굴이 까맣긴 한데 더 까맣게 나온단 말이에요. 웹캠이라서 화이트 밸런스가 좀 그래요. 봐봐, 내려놓으면 좀 하얘지잖아. 색깔이 한 요 정도 색깔 딱 갖다 놓으면은 괜찮네. 흰색보다는 훨씬 나아요. 보세요, 지금 이 색이라 요게 훨씬 낫죠? 너무 무거운 거를 올리기에는 좀 약하긴 한데 뭐 음식 한두 개 올려놓고 먹을 용도로 쓰거나 캠핑 같은 데 가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5,000원에 이 정도면은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뭐 괜찮다. 자, 이번 제품은 드라이버 세트. 이거는요 제가 다른 것보다 가성비가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 사이즈가 좀 미니 사이즈거든요.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분해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일자날 그리고 십자날 같은 경우에는 꽤 두께가 있는 것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진짜 조그만 십자날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육각 렌치가 또 몇 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런 거 렌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세트로 사놓으면 맨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한두 개씩 잊어버리고 뭐 그러겠지만 2,000원에 육각 렌치를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쁘지 않거든요, 가성비가. 이 정도가 다 세트로 들어있는데. 자, 다음 제품은 미니 휴대용 커터칼 두 개 1,000원짜리입니다. 별로 특이할 거 없는 커터칼이 이렇게 하나 딱 들어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뭔가 떨기고 막 이런다고 해도 탁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택배를 뜯을 때 커터칼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젓가락 같은 거, 볼펜 같은 걸로 막 긁고 그러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이제 택배까지 주변에 오면은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 나름대로 안전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해외 배송 시킨 이런 상자도 깔 수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차 리드로. 자, 그러면은 요 녀석으로 다음 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안정적인 촬영 스틸 삼각대입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카메라 장비들은 항상 보충하고 새로 사고 이러는데 핸드폰 삼각대를 쓰던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녀석들인데 이렇게 다리를 넓히면은 공간이 많이 차지해요. 좁은 방이나 공간이 조금 작은 곳에서 얘를 설치해 놓고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꼭 한 번씩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잘 피해갈 수 있고 부피가 좀 작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높이가 또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최대거든요. 길이가 얘보다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스마트폰 용품에 있길래 바로 사버렸습니다. 얘보다는 좀 자리를 차지하지만 얘에 비한다면 훨씬 나아요. 길이가 얘보다는 또
길어. 좀 높은 데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박스 위에다가 그냥 올려놔도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물론 가능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높이가 좀 더 높으니까. 그리고 여기 헤드도 볼 헤드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풀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삼각대는 비싼 카메라에다가 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뭐 메인캠도 아니고 서브캠에다가 그렇게까지 좋은 거를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뭐 핸드폰 같이 가벼운 거,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그런 라이트한 촬영 그런 거 할 때 핸드폰을 아직도 사용을 하는 편이라 뭐 하나 갖고 있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강아지용 패션 안경. 실용적인 것보다 그냥 귀여워서 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샀어요. 얘는 대강경 될 리가 있나. 그리고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이거 뒤에 마스크 스트랩처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걸 한번 씌워놓고 사진이나 하나 찍으려고 샀는데 언제 좀 더 써봐요? 가만히, 너 머리 안 들어가. 아니 머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써? 보석이 될라봐요. 보석이. 귀여워서 샀어요. 자, 이번 제품은 저희 강아지 털을 빗을 때 사용하는 미용 양면 빗입니다. 2,000원짜리고요. 한쪽 면은 이런 브러쉬인데 끝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따가운 느낌은 아닌데 얘 같은 경우에는 까끌까끌해가지고 애들이 조금 따가워할 수가 있거든요. 만두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털 빗기면 도망가요. 웬일이지? 그리고 반대쪽 면을 보시면은 요렇게 구두솔처럼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도 이렇게 해서 쓱쓱. 아무튼 털을 빗길 때마다 조금 더 애가 덜, 원래 도망가요. 이상하게 오늘 도망 안 가는데 진짜 원래 도망가요. 진짜. 근데 2,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번에는 이거는 조금 어르신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서른인데 20대 때는 몰랐으나 이제 허리도 매기고 어깨도 뭉치고 담 같은 것도 가끔씩 막 걸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봤어요. 스마일 롤링 마사지기. 이거는 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귀엽게 보관을 하다가 얘를 꺼내가지고 쇠구슬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걸 어깨에다가 눌러. 생각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 시원하다. 근데 아프다. 이게 누가 주물러줄 필요가 없어, 어깨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주의사항이 1회 5분 정도 사용하시고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이 팔은 그래도 뭉친 게 많이 없나 봐요. 안 아프네. 근데 어깨가 와, 볼이 굴러가면서 꾹 눌러주면서 지압을 하는데 이걸 진짜로 써봐야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고 알 거야. 자, 그리고 1,000원짜리 우드 지압봉. 얘는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바닥을 한번 쓱 하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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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원하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동영상 보면서 어디를 지압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보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착지만 강력하다. 자, 그리고 척추 마사지에 좋은 땅콩 마사지 볼. 이게 생긴 게 이게 알이 두 개가 이렇게 이걸 바닥에 깔고 한번 해보자고요. 바닥에다가 딱 깔아놓고 누워. 와우. 야, 이거 뭐든 이거 하나 깔았다고. 이렇게 하고 왔다. 뭐가 풀리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갈 때마다 꼬리뼈 위에서부터 이렇게 쏴악 훑으면서 꽉꽉 눌러줍니다. 와우. 이렇게 어허 예스. 오우. 누르지 마. 자, 다음 거는 작지만 큰 효과 미니 폼롤러. 이것도 그 땅콩볼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정강이 허벅지 뭐 이쪽 풀 때 쓰는 건가 봐요. 이거 근데 나 예전에 헬스 다닐 때 써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거. 되게 아프는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많이 뭉쳐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큰 효과였나? 작지만 강한 게 아니고? 이거 허리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땅콩볼이 좀 낫다. 아프긴 아파. 다 끝났으면은 그대로 베고 자 그냥.
하나 더 있었네요. 스마일 지압 등 마사지기. 요거를 등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갈고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기면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눌려. 그러면서 시원해. 생각보다 시원해요. 생각보다. 사실 저는 안마의자를 하나 사고 싶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그냥 손으로 조금 하더라도 사온 애들로 좀 열심히 좀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얘네들이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진짜 시원해. 자, 이번 제품은